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해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같은 속성,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역사, 인간의 타락과 죄,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사도들의 복음 전파 등등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특히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윤리적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기에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은 풍성하며 또 다양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을 텍스트 삼아서 기록한 책들이 수천 년 동안 수백만 권에 이를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 자체를 해설한 책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소재 삼아 쓴 책이든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그만큼 풍성하기 때문인데요. 성경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장점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만 가지고도 수많은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한 권으로 많은 지혜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면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단점이 있으니 잘못 해석할 가능성, 즉 읽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분명한 기준과 잣대가 없다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그 바다의 깊이와 넓이를 감히 헤아리지 못하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죠. 윌리엄 톰슨이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자 중에 아무도 자기가 비성경적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풍성함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도덕적인 이야기 혹은 삶의 태도와 처세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다가 잘못된 경우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네덜란드 교회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함에 있어서 구속사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범적으로 할 것이냐, 이 논쟁의 과정과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이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성경이 모범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모범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성경의 1차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그 말씀 자체, 본문 자체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그 자체로 한편으로 어렵고 또 해석함에 있어서 늘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속사적인 이야기로 보아야 하는 본문을 모범적으로 보게 되면 치명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반대로 모범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억지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본문이 구원 역사를 말할 때는 구원 역사를 보아야 하고, 본문이 윤리를 말하고 있을 때는 윤리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쭉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 두 갈림길에서 오해를 할 경우에 매우 그럴듯한 결론에 이르면서도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기 쉬운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치명적인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을 한 세례 요한과 이 말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30절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경쟁을 하고 갈등을 하던 때에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께 양보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참 인기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께 양보했다. 그는 예수님만을 높이려고 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한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부분,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해석은 그 과정은 생략한 채 결론만을 놓고 보면 너무나 좋은 말이고 또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너무 쉽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읽으면,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인간 됨됨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신앙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의 제목대로 옛 언약 시대가 가고 새 언약 시대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언어로 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요. 이제 다시 22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은 마치 두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두 장소를 비추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한 씬은 22절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른 한 씬은 23절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두 카메라가 동시에 두 장면을 찍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두 장면은 사람과 장소만 다를 뿐 같은 장면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애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두 씬의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비교적 가까운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두 곳에서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한편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떤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리고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께서 1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 즉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셨던 그 사람이 지금 저쪽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향한 진심과 사랑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경계하면서 물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몰려가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염려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에서 길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내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리스도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 이제는 저 그리스도 그분이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7절에서부터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특히 세례 요한의 말이 잘 집약되어 있는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경쟁을 하고 갈등을 하던 때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께 양보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한때 인기가 더 높았지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태도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한 이 말을 통하여 이제 자신의 시대와 역할이 끝났고 예수님의 시대와 역할이 왔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옛 언약의 시대, 즉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 즉 신약의 시대가 임하였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즉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언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구약의 선지자이죠. 이제 구약의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하여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1장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고백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 예수님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에 앞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비하였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다 끝난 것이죠. 이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신약의 첫 선지자시요 모든 선지자 중의 선지자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임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하기에 앞서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것,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하늘에서 주신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구원 경륜에 따라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또한 30절의 선언을 하기에 앞서 29절에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신랑의 친구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드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은 신부로 주로 비유되죠. 이 사실을 잘 아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에 앞서 신랑의 친구가 그 사이에서 일종의 중매쟁이 역할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신 건네주기도 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결혼이 성사되도록 온갖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동안 신랑의 친구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부를 맞이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신랑의 친구에 불과한 세례 요한. 그가 신부를 맞이한 것도 아닌데 그는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듯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신랑의 친구는 더 이상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기는 나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새 언약의 들러리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 시대를 허무시고 이제 새 언약 시대를 세우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었었고 모세에게 모세의 역할이 있었으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었듯이 세례 요한 자기 자신에게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자신의 역할이 여기에서 끝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시대가 끝나고 이제 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시작되는 시점을 바르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옛 언약 시대가 쇠하고 새 언약 시대가 흥하여야 함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본문은 세례 요한의 겸손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깨달은 자의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임하였다는 계시의 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이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바로 2장 13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왜 갑자기 하셨고 사도 요한은 왜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까? 성전은 구약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2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다시 세우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쇠하여야 합니다. 성전 건물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시대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전 건물은 무너졌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건물로서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쇠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흥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2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미 그 사실을 밝혔는데 여기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의 맥락과 잘 연결됩니다. 이 본문과 마찬가지로 잘못 해석되면서도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38절을 함께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임하면, 부임을 하면 가구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사람도 갈아치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새롭게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싹 하면서 이 구절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독려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쫙 하는데요.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일종의 격언처럼 사용하는 말이죠. 이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말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역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뭐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제도도 바꾸고 조직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이야 그 말을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사용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 본문을 아는 우리들이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의도로 사용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성경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시대가 임하였으니 새 언약 시대에는 옛 언약 시대 즉 구약에 적합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새 언약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바르게 해석해야 성경의 문맥에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요. 다시 본문을 돌아오면 요한복음 3장 30절을 바르게 해석해야 성경 전체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31절 이하의 내용이 바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도요한은 3장 1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록한 뒤에 그에 근거해서 16절부터 21절에서 자기의 말로 복음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2절부터 30절에서 세례요한에게 일어난 일과 세례요한의 말을 기록한 뒤에 이 기초에서 31절부터 36절에서 자기의 말로 복음을 요약합니다. 사도요한은 세례요한의 말을 근거로 새 신의 시작인 예수님에 대해서 31절부터 36절에서 설명합니다. 사도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기원에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세례요한을 포함하여 모든 선지자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전파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을 비롯한 옛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죠. 32절을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라고 말씀하니 예수님은 옛 선지자에 비하여서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은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늘의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회의에 직접 계셨던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주권에 있어서 만물이 다 그 손안에 있습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새 언약의 중보자요 주체이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드님 성자 예수께 만물의 권세와 심판을 다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사도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뒤에 36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의 반복이며 보충설명입니다. 믿으면 영생 아니면 진노와 멸망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3장 3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다른 책 요한 1서 5장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인격, 그의 겸손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선언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옛 언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가 구분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 적용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구절을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라고 해석해야 뭔가 좋은 적용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 자꾸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특히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오늘 본문처럼 해석해버리면 뭔가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설교자만 아니라 적용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본문에 대한 해석까지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적용할 내용은 이 본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선 그것을 찾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적용거리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를 바르게 균형있게 잡아줍니다.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이제 우리는 옛 언약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경 해석 전체가 다 뒤틀리게 됩니다. 이 본문 하나에서 적용거리를 찾으려다가 이 본문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마치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본문은 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적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균형 있게 잡아준다는 점에 있어서 충분한 의의를 갖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한번 상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회당에서 랍비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다면 그들의 시야에서 과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 해석을 못하거나 다른 형태의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게 되겠죠. 왜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들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 해도 이 본문에서 충분한 유익을 얻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였고 모세와 세례요한은 쇠하였습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 시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 시대는 그 역할을 다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구약은 예표와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표와 상징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에 옛 언약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읽고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며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